스마홈 13번하고 14번 두 개 해볼까? 됐어? 단어 좀 다 찾아놨어? 그리고 오늘 저기 아까도 좀 숙제 낸 거 하나씩 다 찾아가지고 해가지고 왔나? 그리고 독해는 수업이 전에 먼저 수업하기 전에 다음 시간에 어느 걸 할 거라고 얘기해 줄게. 응? 그럼 그걸 미리 찾아가지고 오면 되지. 그치? 그래서 선생님 먼저 사전에 얘기해 줄 테니까. 응? 자, 13번 문제 보자. 됐죠? 아, 히스토리는 역사지. has provide 동사 두 줄 쳐봐. provide 동사 의미는 뭐야? 공급하다, 제공하다. 그치? 오늘 벌써 두 번째 보지 않니? 뭐를? 많은 examples, 예들을. 그치? 뭐의 예야? destructive가 뭐지? 파괴적인 거야? destructive 동사가 파괴하다. 이렇게 쓰는 단어야. 파괴적인 이펙트 효과, 그치? 뭐? ethnocentrism의 단어는 밑에 뭐라고 돼 있어? 자민족 중심주의를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주제문에서 다 떠나서 자민족 중심주의를 얘기하는데 어떤 면을 얘기한 거야? 파괴적인 면을 얘기했던 거 아니야? 디스트럭티브한 거, 그치? 맞나? 1번 읽어봐. In ancient는 고대. time의 단어에 s가 붙으면 시대야, 시대. 응? time은 시간이지만 times는 시대로 보면 돼. 응? 고대 시대에 있어서. birth of romance in 로마의, 유럽의 로마 사람과 또 The Chinese Asia, 아시아에서의 중국 사람들은 viewed 동사 둘을 쳐봐. 봤다. 보다. 누굴 봤어? 아, foreigners는 외국인들이지 뭐. 그치? 뭐로서 봤어? 아, barbarism, barbarism 뭐지? 야만족이지? barbarism. 그치? 맞나? 계속. The last, 마지막, dynasty는 왕조야. 중국의 왕조는 was established 동사 두 줄 쳐봐. established 동사 세우다, 설립하다야. 비동사 pp 되면 수동태라는 걸로 당하는 거니까 설립되었다. 그치? 누구에 의해서? by the Manchurians에 의해서, 그치? 컴마 끊고, 이들은 누구야? 후 동그라미 쳐서 붙여봐. 누구야? 노력했어, tried, 그치? 뭐하고자? harmonize는 조화를 이루는 거 아니야? 그러면 안 맞는 거 아니야? 주제문에서 파괴적인 면을 얘기했잖아. 근데 2번 답에서는 조화를 하모나이자고자 노력한다 했잖아. 그치? 그럼 주제문에 안 맞는 거지 뭐. 그치? 맞나? 이 2번 답이 돼야지 뭐. 찾을 수 있겠어? 주제문에 딱 놓고 비교해보면 이건 쉽게 판단되잖아. 자, 오른쪽 14번 문제로 오자. 오른쪽에 14번 문제, 기출문제를 또 풀어보자. 자, 주제문 읽어봐. 2007년에 우리의 biggest, 가장 커다란 concern은 뭐지? 관심, concern. 이 단어도 진짜 많이 쓴다. 그치? concern, 관심.
걱정 안 해도 돼. 이런 단어는 나중에 알아. 워낙 많이 쓰니까 공부를 이렇게 하면서 자연 스며들어. 모였다. To be, to fail. 그치? 여기 봐봐. 이것도 이제 나중에 문법 배울 때 이제 배우는 건데, 뭐냐면, 문장에서 이렇게 투가 되면 해서 어떡하지? 이건 해서 어떻게? 부정으로 해석하지? 앞에 거 해서 뒤에 거 할 수 없다. 이렇게 부정으로 해석하지 않는 투투. 그치? 뭐 옆에다 이렇게 써놔봐. 투투는 앞에 거에서 뒤에 거 할 수 없다. 이렇게 이제 부정으로 해석하는 거야. 이 문장 한번 해석 좀 연습하고 본문 해석해 볼까? 자, 보자. This house is too small to live. 자, 해석 좀 해봐. 투투니까. 응? 그치? 집이 너무나 작아서, 그치? 살 수 없다. 이게 부정으로, 그치? 해석해봐. To pick, to fail은 그러면 어떻게 해석해야 돼? 너무나 커서 실패할 수는 없다. 그치? fail은 실패하다. 우리 바둑에서 대마불사라고 그러잖아. 대마불사가 뭔지 알지? 큰 건 안 죽잖아. 그치? 근데 이거는 이 표현은 요즘도 그렇지 뭐. 여기 봐봐. 우리 기업이 망하면 주로 어느 기업들이 많이 망하니? 사이즈가 좀 작은 기업들이 많이 망하지, 회사들이. 그치? 사이즈가 큰 삼성, 현대 이런 거 망해, 안 망해? 얘네들이 망하면 나라가 망하는 거잖아. 그건 안 망하지, 그치? 망하게 냅두질 않지, 그치? 그런 이제 의미가 있는 거야. 자, 계속하자. 월스트리트 뱅크 은행. had grown의 동사 두 줄 쳐봐. 성장했다. such. staggering의 단어는 뭐야? 밑에 봐. 뭐라고 돼 있어? 현기증 나는 사이즈로 성장했다. 그치? 콤마 끊고 and 동그라미 그리고 had become 동사 두 줄 되었다. central 중심이 되었다. to the health 건강 뭐에? financial은 금융이지. 금융 재정 시스템 금융 재정 시스템의 건강의 중심이 되었다. 대 접속 동그라미 쳐. 그래서 너 내셔널 가버먼트 어떠한 합리적인 정부도 could ever let them be 그들이 실패하도록 두지는 않았다. 그치? 맞나? 주제문에서 잡고 있는 내용이 핵심이 뭐야? 앞에 to pick, to fail 이거 아니니? 주제문에서 대마불사, 그치? 우리나라도 그렇지 뭐. 은행이 망하게 정부에서 두지 않잖아, 그치? 돈 같은 게 투자해. 근데 이게 참 모순은 모순이야, 그치? 보면은 그렇다고 얘네들이 나중에 잘해서 돈 벌면 어떡하니? 지네끼리 또 나눠 쓰잖아, 그치? 진짜 문제는 많아, 응? 자, 여기에 안 맞는 거 찾는 거야? 응? 자, 1번 읽어봐. aware의 단어는 인식하고 자각한 거야. 그들의 projected status는 지위나 위치지. 콤마 끊고.
은행들은 made 동사 두 줄 했습니다. 있었으면 지나칠 정도로 리스키한 베트를 했습니다. 베트는 뭔가 내기를 걸거나 그치 도박을 하는 베팅한다 그랬잖아 여러분들 그치? 어디다가 on virtual currency, virtual currency가 뭐지? 가상화폐. 이 가상화폐야. virtual currency가 원래 화폐 통화거든. 아니야, 거기가 아니라, 그치? 가상화폐. 아니구나. 위구나. 그치? housing market 주택 시장에다가, 배틀을 했습니다. N 동그라미 그리고, 인벤트 동사 두 줄 만들어냈습니다. ever more, 더 complicated, 복잡한, derivative는 밑에 봐, 뭐라고 돼 있어? 파생 상품이라고 돼 있잖아. derive 동사 원래 파생하다 이런 의미거든. 파생 상품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니까 은행들이 지나칠 정도의 베팅을 했고 주택시장이나 그지? 그리고 복잡한 파생 상품들을 만들어냈습니다. New virtual currency 새로운 가상화폐 서치해지는 예를 들어서 모아 같은 비트코인이나 이더룸 이런 식의 그제 근데 가상화폐 나오면 여러분들도 잘 알지 뭐 그제 버추얼 커런스가 가상화폐인 거야. 야 근데 이런 문제는 그냥 시사적인 성격이 강하지 그제. 가상 앞에 들은 have 동사 두 줄 였습니다. radically 급진적 change 변했습니다. our worst 우리들의 최악의 financial crit 언더 이해를 변화시켰습니다. how money can and should work 어떻게 돈이 작동하고 작동할 수 있고 해야만 하는지. 근데 앞에 주제문에서 가상 앞에 얘기하는 건 아니었잖아. 앞에 주제문의 내용이 뭐였지? 대마불사로서 월스트리트가 있는 은행 얘기를 했던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이번에 요 문제문도 당구장 표시해봐. 근데 가상화폐에 대한 거는 항상 문제가 되는 그래서 요거는 다시 한번 그치? 여러분들이 읽어봐. 자 다시 한번 여기 봐봐. 누구니 저거? 근데 오늘 저기 뭐야 면접이 그제 돼가지고 전화들이 많네 그제. 자 여기 좀 보자. 주제문에서 그제 이제 too big to fail인데 월스트리트 은행을 얘기하는 거잖아. 근데 2번 답에서 가상화폐 얘기가 나와버렸잖아 그제. 그러니까 이 얘기는 아닌 거지 그제. 근데 이 지문 자체는 몇 년도에 나왔던 문제야? 여러분 기출로 2019년에 나온 문제 이제. 근데 그 당시에 가상화폐에 대한 관심이 참 많았던 시기도 맞아, 그제? 비트코인 그때 한참 막 광풍이었던 시절이잖아, 그제? 그래서 그 현실의 그 상황에 맞춰서 문제를 만들어낸 건데 이런 지문은 조금 시간이 지나서도 요즘도 관심이 많잖아, 그제? 그러니까 이런 거는 좀 눈여겨보는 게 좋지, 그치? 그 답은 2번 쪽으로 이렇게 결정을 해줘야 될 거야. 자, 뒷장 넘겨봐봐. 17번 문제를 아니, 17번 말고 잠깐만 근데 이게 답이 있으니까 별로 재미가 없어, 그치? 근데 이게 답이 이렇게 보이면 독해는 지금 해설해 주는 것도 딱 기준을 잡아서 움직이는 거기니까는 좀 반감이 돼, 응?
일단 프린트 펴봐. 프린트 펴봐. 오늘 나눠준 프린트 펴봐. 저기 오늘 프린트해서 두 문제만 더 풀자. 응? 예, 두 문제를 우리가 3번? 3번 문제 좀 한번 해볼까? 3번 문제 하자. 교재 14페이지로 와봐. 요거 3번 지문을 스물한번 해보고, 그리고, 이제 오늘 나간 프린트에서 좀 해보자. 응? 자, 잠깐만. 3번 문제 좀 한번 답, 저기 찾아봐봐. 자, 먼저 찾아봐. 단어 모르는 것도 좀 체크해보고.
찾아봤어? 스마홈을 해볼래? 자, 처음부터 한번 해보자. 웨더. 접속사 이렇게 동그라미 쳐봐. 웨더. 웨더. 그 뒤에 오어 접속사도 이렇게 동그라미 쳐봐. 잠깐 그럼 스미기 들어봐봐. 웨더. A, O, P 이렇게. 근데 이게 A, B가 아니라 여러 개 나올 수도 있잖아, 그치? 그럴 땐 어떻게? A, B, O, C 이렇게. 해석은 어떻게? A든 B든, 그치? A, B 또는 C든 이렇게 해석하는 거야. 선택적으로 해석하는 거지, 그치? 자, 해석해봐. 뭐든. You've been traveling이니까 뭐야? 네가 여행을 하던, 그치? 또. No의 가족에게 포커스는 집중하는 거지, 그치? 또. Going through 가는 겁니다. Busy season 바쁜 계절 at work 일에 있어서 그치? 컴마 끊어봐. 그러니까 여기는 A, B, C 세 개가 들어온 거지. A든 B든 C든 그치? 14시간 out of gym. 짐은 뭐지? 체육관, 짐나지움 그치? 아웃 오브는 바깥으로 벗어나는 게 아웃 오브지, 그치? 맞지? 안으로 들어가는 게 인투고, 그치? 아니, 잠깐 이 얘기 뭐냐면, 전치사 중에서 아웃 오브는 이렇게 어떤 범위 바깥으로 나가는 게 아웃 오브잖아, 그치? 인투는 뭐지, 인투는? 요거는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 그치? 맞나? 그럼 어떻게 해석해야 돼? 14 days니까 14일이 체육관 바깥으로 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뭐야? 쉽게 얘기하면. 운동을 안 하는 거지. 이것은, 타스크 있을 톨. 타스크 있을 톨. 톨이 아까 요금이라 그랬지 않았니? 요금을 가져간다는 게 무슨 의미야? 대가를 치르는 거지 뭐. 여러분 톨게이트 지날 때 돈 내면서 거기 통행료를 대가로 치르는 거잖아, 그치? 아 근데 이런 표현은 좀 어렵긴 해. 응? 타스크 이스 톨 이런 식의 표현은 그지 많이 쓰는 표현은 아니거든. Not just on your muscle, but your performance plan and sleep. 또 이렇게 돼 있지. 자, 이것도 잠깐 여기 좀 봐봐. 그 not just 줄 쳐봐. 그리고 뒤에 but 줄 쳐봐. 그리고 봐봐. 나도 언니. 또 not just A. But also B. 됐나? 근데 일반적으로는 not only A, but also 이렇게 많이 쓰잖아. 근데 only day just 써도 돼. 의미는 이게 뭐지? A뿐만 아니라 B도 역시, 그치?
맞지? 그래서 나돈니를 써도 되고 나천스토를 써도 같은 표현이야. 어? A 버돌서 B 그제? 에이뿐만 아니라 비도 역시 그죠? 한번 가볍게 연습하고 본문 해석해 볼까? 여기 좀 보자. 이거를 우리가 가볍게 한번 해석해 보고 스칼라는 학자야. 포이슨 시인이야. 자 해석해 봐. 불러봐. 불러봐. 그가 학자일 뿐만 아니라 시인이다. 이렇게 해석이 돼야지. 그치? A뿐만 아니라 B도 역시. 그치? 해석 되겠어? 다시 불러봐. 그가 학자일 뿐만 아니라. 그치? 역시? 시인이다. 이렇게 그치? 자 해석해봐. 자 이제 불러봐. Not just on your muscle은 근육이지. 너의 근육뿐만 아니라 너의 퍼포먼스, 일의 수행 능력 그치? 또는 brain, 뇌, 또 잠, 슬립 그치? 여기에 대가를 치르는 겁니다. 주제문이에요. 주제문의 핵심적인 얘기가 뭐야? 운동 안 하면, 그치? 아웃 오브 짐 하면, 그치? 대가를 치른다는 거지, 뭐, 그치? 그 대가는 쫙 지금 나왔잖아, 그치? 맞나? 자, 1번 어때? Most expert는 전문가지. agree 동사 두 줄 동그라미. agree 동사 동의하다지.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동의한다. 대띠야를 그치? 대동그라미 쳤어. 자 대띠야 불러봐. After 2 weeks, 2주 후. You are in trouble. 너는? 어려움에 빠진다. 트러블. 그치? 이 동그라미 쳐서. 만약에 뭐 하다면 you don't get back in the gym. 네가 체육관으로 get back 돌아가지 않으면. 그치? 어때? 흐름상. 맞지? 그래. 계속 읽어봐. At 2 week point, 2주 되는 지점에서 without exercising, 운동이 없다면 콤마 끊고 대하라 있습니다. A multitude of는 많으냐? 많은 physiological은 생리학적인 마커들, 표시들이 있습니다. 대동그라미 어떤 마커들이야? Naturally, 자연스럽게, reveal은 뭔가를 밝히고 폭로하는 겁니다. Reduction은 감소죠. Fitness 레벨의 감소를 밝히는 겁니다. 라고 세즈 스코트 웨이스가 말해서 이 사람 누구니? 뒤에 뉴욕에 기초를 둔 엑서사 운동 피지올로지컬 자체는 생리학자인 거지. 그리고 트레이너야. Who works with 그치 엘리트 애슬리트 엘리트 선수들과 같이 운동하는 그치. 자 이제 2번 읽어봐. After all, 무엇보다도 despite all of this, despite는 임에도 불구하고잖아. 모든 능력에도 불구하고. Human body, 인간의 몸, 입은 심지어 fit human body, 적합한 인간의 몸은 is 동사 두 줄이다. A very, 대단히 sensitive, 민감한 시스템이다. 그리고
physiological change, 생리학적인 변화들, muscle strength, 근육의 힘, 또는 greater aerobic base, 이것들은 대동그라미, 이것들은 어떤 거야? come about, 오는 것이다. through training, 훈련을 통해서 오는 것들은 이 트레이닝까지가 대처리지 끊고 will simply disappear, 단순히 사라질 것이다. 이 부동그라미. 만약에 your training load dwindles, 너의 운동의 로드 등급이 dwindle은 줄어들고 감소한다면, 그치? 이런 식의 어떤, 그치, 능력들은 이제 사라질 것이다. Since demand, 요구상, 트레이닝이 is the place,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your body simply shrink, 너의 몸은 단지 shrink, shrink 동사 밑에 보면 살금살금 이제 움직이는 걸 얘기하는 거야. back, 뒤로 움직입니다. toward back, 기초적인 걸 향해서 뒤로 움직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닥으로 가는 거지 다시, 그치? 우리 그런 경험 남학생들 많이 하잖아, 그치? 대표적인 근육 키울 때 그렇지 않니? 막 몇 달 근육 키웠어, 그치? 근데 한 일주일 쉬었어, 그럼 얼루 가 다시 베이스라인으로 가지, 그치? 다시 원시 되잖아, 그치? 가자, 3번. 뭐 프로테인이 뭐지? 단백질이 이제 더 많은 단백질이 is required, 요구된다. to build more muscle, 좀 더 많은 근육을 빌드 세우는 데 있어서 rapid pace는 신속한 속도로 in your body, 너의 몸에 있어서. 3번 어때? 들렸죠? 주제문에 안 맞잖아. 아, 이거는 몸에 근육 키울 때 단백질 프로테인 먹는 거 얘기하는 거잖아, 그치? 이건 주제문에 안 맞지. 오케이, 몇 번 답? 3번. 이거는 웬만큼 공부하면 찾을 수 있을 것 같지 않니? 이 정도 분위기. 근데 요즘 나오는 문제가 이런 분위기야. 근데 앞에서 뭐 가상 앞에 이런 거 있었잖아. 근데 옛날 문제, 요즘은 그 정도 나니까지 독해 잘 안 나와. 요 수준으로 나오는 독해라고 보면 돼. 응? 얘기 됐나?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책은 덮자. 책은 덮어놓고 설마 한 문제만 풀어보자. 응? 자. 시간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자, 한 문제 시간 줄게. 풀어봐. 첫 번째 문제만 하나 딱 풀어봐.
자, 스마고 한번 해볼까? 자, 요지문은 당구장 표시해. 요즘 후쿠시마 오염수 때문에 얘기가 되지 않아? 그제? 근데 그런 분위기의 글이지, 이게 지금, 그제? 그래서 요런 지문은 충분히 이제 문제 낼 수가 있어. 응? 그래서 조금 자세히 보면서 선택을 해. 응? 자, 읽어보자. 더 키 이슈는 주된 문제지. 뭐? 디스파저는 처리하고 처분하는 거야. 옵션이지. 처리 옵션들이야. 여기 봐봐. 방사능 물질이 있어. 레디오액티브한 메터리얼이. 그럼 방사능 물질을 처리하는 옵션들이 있잖아. 뭐 대표적인 게 뭐죠? 후쿠시마를 기준으로 얘기하면 바다에 버리는 거 있고 땅에 묻는 것도 있고 뭐 또는 증발시키는 것도 있고 그죠? 여러 가지 방법이 옵션들이 있잖아 그죠? 그 중에 키 이슈는 뭐죠? is 동사 두 줄 이다 뭐다 safety가 뭐야? 안전이다 그죠? 컴마 끊고 위치 동그라미 쳐봐. 요 안전은 뭐야? is mainly가 주로 achieve의 동사는 이루다 달성되다지 그제? 뭐에 의해서? concentration 집중에 의해서 또 containment는 포함하고 그지 함유하는 거야. involving isolation 포함 involve 자체는 이제 연류하는 겁니다. isolation은 고립화된 것들이지 그지. suitably 적당하게 컨디션 처리되어진 radioactive waste 방사능 쓰레기 폐기물에 대한 그지 고립. suitably conditioned radioactive waste라는 게 적당하게 컨디션 되어진 그러한 radioactive waste 방사능 쓰레기 물건 그치? 잠깐 여기 좀 봐봐. 여기다 저기 그건 진짜 그렇지 않나? 아니 후쿠시마 이걸 떠나서 응? 요즘 우리가 방사능 물질이 가장 많이 나오는 데가 어디야? 원자력 발전소잖아, 그죠? 원자력 발전소만큼 방사능 많이 나오는데 없잖아, 그죠? 그러면 거기에서 원자력 발전소에서 이렇게 이제 방사능 물질들이 나오잖아, 그죠? 그럼 얘네들 어떻게 하니? 먼저 처리되지, 컨디션화 되잖아, 그죠? 그래서 뭐 오염 물질을 최대한 줄이는 건 줄이고, 그죠? 없앨 건 없애고, 이제 그리고 나 처리가 들어가는 거잖아, 그죠? 계속 읽어봐봐. 패실리티는 시설물이지. 그러니까 처리 시설물에서 inner disposal facility. 컨테인먼트는 유즈 동사들 사용한다. 많은 barriers라 하면은 그치. 뭔가를 막아주는 거니까 방벽들이야, 방벽들. around, 주변에. radioactive waste, 방사능 쓰레기 물질 주변에 방벽들을 사용합니다. 또 restrict, 제한하고자 하는 거야. release, 방출을.
네디오, 뉴클리우스, 그러니까 핵물, 방사능 물질을 임투 임바 환경 쪽으로 이제 릴리스 하는 걸 제한하고자, 그제? 리스트릭트 하고자, 그제? 여기 봐봐. 지금 컨테인먼트는 어떻게 처리하는 거지? 그죠? 여러분, 여기 봐봐. 컨테인먼트는 이런 식의 어떤 커다란 시설물로 만들어서, 그죠? 여기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방사능 오염 물질을 이렇게 보관해서, 그죠? 얘네들은 외부로 이제 릴리스 하는 게 아닌 거지, 그죠? 맞지? 그래서 저기 뭐야? 원자력 발전소가 이렇게 있으면 옆에 이런 식의 이렇게 커다란, 그죠? 시설물들이 있잖아, 그죠? 또 가자. 그럼 이거는 주제문하고 맞는 거 아니야? 2번 봐. Such an of 그런 식의 접근은 is key다. Waste storage 쓰레기 물질의 저장에 키고 disposal 처분에 있어서 it is termed 그것은 용어가 된다. Multi barrier concept이라고 용어되어진다. 그리고 is of course 자주 불려진다. Matriska라고 불려집니다. After population door 인기 있는 러시아 인형을 본따서 붙여진 거야. 컴마 끊고 이 인형 러시안 인형은 어떤 인형이지? 위치절 붙여봐. Has inside 안에 each lagodol 좀 더 커다란 인형들 안에 small one 좀 더 작은 걸 갖는 거다. 여러분 이거 뭔지 알지? 러시안 인형 알지? 이렇게 하나 있는데 뚜껑 열면 쫙 계속 나오잖아, 그치? So that 그래서 the total number of 인형의 전체 숫자, 방벽의 숫자가 large 커다라지는 것이다, 그치? 맞나? 그러니까 이런 거죠, 여러분들. 뭐냐면 러시안 인형처럼 이렇게 이제 하나의 방벽을 이렇게 만들잖아. 그리고 또 만들고. 또 만들어서 어떻게 돼? 안전을 이제 하게 만드는 거지, 그치? 맞나? 러시아 인형이 이렇게 생겼잖아, 그치? 계속 가자. 3번. The confining barriers. 그런 장벽들은 can be일 수 있다. 이던데 자연적일 수도 있고 또는 엔지니어로 될 수도 있다. That is obtained by a processing 얻어진다. by는 통해서 processing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다. 4번은 radioactive materials, 방사능 물질들은 used, 사용된다, extensively, 광범위하게, in medicine, 의학이나, agriculture, 농업이나, research, 조사나, manufacture, 생산에 있어서, non-pro-destructive testing, 비파괴적인 테스팅에 쓴다. 얘가 아니지 않니? 일단 여기 봐봐. 지금 4번이 지금 방사능 물질에 대한 처리 문제가 아니잖아, 이 경우, 그치? 방사능 물질을 우리가 쓰는 걸 얘기를 하는 거지, 그치? 의학에서는 뭘로 써, 우리가 대표적으로? 뭐 엑스레이 같은 것도 방사선 가지고 하는 거 아니야? MRA 이런 거, 그치? 그치, 뭐, 그치? 또? 농업에서는 방사능 가지고 빛을 만드는 데 쓰잖아. 그러니까 나름대로 그렇게 용도로 쓴단 말이야. 근데 이렇게 되면 이거는 방사능 처리 문제가 아니잖아. 그치? 맞나? 답은 몇 번? 4번이 되겠다. 그치? 주제문이 방사능 물질에 대한 안전 처리 문제를 얘기하는 거잖아. 그치? 맞나? 자, 그러면 나머지 지문은 선생님이 얘기한 대로 이제 자세히 가져와. 다음 시간에 설명 또 답 찾아줄게. 그리고 해석하고 오케이? 단어 다 찾아가지고.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독해를 진행을 하자. 독해를 하고 다음 시간에 흐름상 무관한 문제 한 번 더 할 거야. 이거는 많이 하는 게 좋아. 그래서 우리가 요 문제는 좀 연습을 좀 더 많이 하는 걸로 하자. 자, 오늘 여기까지. 자, 수고들 했습니다.